집 앞에 택배 이제 거의 나왔다고 해갖고 택배 좀 집 앞에서 좀 미리 좀 받느라. 야 부재중이면 요즘 택배 그냥 앞에 놓고 가세요 하면 더 두고 오는데 이걸 뭘 받아갈 거냐. 아 그래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갖고 그래서 미리 받았지. 뭐 샀는데? 이거 뭘까? 게임기. 게임기를 샀다고? 게임기 샀지 마. 야 유부남이 게임기를 샀어 이거? 어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서 미리 받았지. 잠깐만. 박스에다가 왕호야 잘 써라 재밌게 해. 왕호야 잘 써라 재밌게 해. 아니 그걸 박스에서 뭐하러 써? 그냥 박스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야 너 게임기 산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해봐. 욕 뒤지게 먹는단 말이야. 아는 형이 자기 하던 게임기 나 준다고 얘기해놨었거든 와이프한테. 봐봐 딱 봐도 지금 누가 준 거 같지 않냐? 누가 준 거 같지 봐봐. 대박이네. 와 천재인데? 새 거 산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새 거? 말이 되냐? 유부남이 어떻게 새 거를 사? 당연히 중고지. 유부남은 새 거 못 사. 네. 무조건 중고 사야지. 너 내가 중고 거래하는 꿀팁 하나 알려줄까? 네 물건 만약에 팔 때 있잖아. 그럼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거 절대 계좌이체로 받으면 안 된다. 아이씨 중고 거래 당연히 계좌이체로 받아야 안전하지. 뭐가 안전해 임마.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어. 그럼 통장 거래 내역에 뜨잖아 얼마 받았다고. 그럼 그 돈 네 돈이 아니야. 와이프 돈이야. 와이프가 임마 거래 내역을 봤는데 그게 네 돈이냐? 꿀팁이다 꿀팁. 꿀팁이지. 명심해 임마. 아니 근데 나는 중고 거래 잘 안 해. 새 거 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돼야. 너도 이봐 유부남인데 무슨 새 거를 사.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야 아직 유부남은 초짜네. 새 물건 사는 방법 알려줘. 꿀팁 있어 꿀팁. 야 너 이거 게임기 샀잖아. 뭐, 그럼 주소 이렇게 쓰지. 뭐 어디 뭐 서울시 뭐 쓸 거 아니야. 그럼 쓰고 나서 받는 사람을 못 써. 네 이름 쓰지. 네 이름 쓰지. 송광호 쓰잖아. 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받는 사람 이름을 축당첨. 축당첨? 어. 뭔 소리야? 그럼 와이프 딱 봐봐. 여보 뭐 당첨됐는데? 이거 뭐야? 아 뭐 내가 그거 응모해가지고 당첨된 거야. 와 새끼 천재인데? 그 와이프 샀다고 절대 생각 안 하지. 야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나한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난 얼마 전에 새 거 하나 살라고 나 진짜 엄청 힘들게 샀단 말이야. 뭐 샀는데? 자전거. 새 거를? 새 거 샀지. 엄청 비싼데? 어디 샀냐? 아니 와이프가 백화점에 옷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따라갔지. 따라가야지. 내가 결제도 내가 해야 되니까. 백화드로. 와이프 하나부터 백화드로 해야지. 그치 그치. 근데 지나가는데 자전거 옛날에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있는 거야. 아 자전거 사고 싶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엄청 쫄라서 힘들었다는 거지 거기서? 아니지. 그럼 와이프한테 저거 사달라고 쫄르지? 와이프가 내 목을 쫄르지. 아 근데? 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썼지? 응? 어차피 못 사니까 안 잡아도 된다고 했지. 야 근데 씨 안다가 자전거랑 같이 자빠졌다니까. 아 진짜로? 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아 다행히 난 안 다쳤는데 자전거 새 거잖아. 아니 그 키스가 좀 난 거야. 아 진짜 그럼 기스가 났다고? 어. 야 어떻게 그걸 기스 났는데? 새 자전거에 나 때문에 기스가 났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사야지. 그거 샀지. 어. 그럼 와이프가 결제했어. 안 다친 거 아니야? 이것도 다 한번 낙폭하고 막 이런 거 준비 다 하고? 무릎이 살짝 까지긴 했거든? 어. 근데 그건 이제 영광의 상처지. 영광의 상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니? 어 저번 주에 제주도 갔다 왔지. 와이프가 그냥 좋아하더라고. 점수 많이 땄어. 제주도 얘기하니까 또 흑돼지 먹고 싶다. 가볍게 했냐 가볍게? 가는 길에 마트 들려가서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흑돼지 사고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바베큐 하려고 저기 펜션 갔거든. 어어. 역대급 태풍이 온 거야. 막 비 막 바람 엄청 비오고 막 와 난리 났었어 그때. 야 그럼 너 고기랑 다 사놨는데 바베큐 못 했겠네? 바베큐? 어. 했지. 태풍이 오는데 바베큐를 했다고? 어 바베큐 했어. 아니 태풍이 오는데 바베큐 어떻게 해? 바베큐 내가 구웠지. 비 맞으면서 와이프가 먹고 싶다니까 내가 구웠어. 아, 비바람 맞아서 네가 구웠어? 어. 와이프는? 와이프는 방에서 자고. 아, 와이프는 방에서 자고 너는 비바람 맞으면서 고기를 굽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내가 고기를 구웠지. 제주도 정도 태풍이면 나무 막 꼽히고 막 간판이 막 날아다니고. 근데 너 안 무서웠냐? 야 생각을 해봐라. 태풍이 무섭냐 네 와이프가 무섭냐? 와이프가 무섭지. 그럼 구워야지. 구워야 되네. 그럼 구워야지. 어. 야 그럼 네가 고기 다 구워갖고 방 가서 와이프 깨워갖고 고기 이제 먹으라고 같이 먹은 거야? 아 내가 고기 가서 갔지. 어. 그때 와이프가 피곤하다고 안 먹는데 자긴 잔대. 와
헛짓거리네요. 헛짓거리. 아직 2박 3일 헛짓거리. 너는 와이프랑 뭐 여행 가면 이렇게 안 해? 아니 나 와이프랑 가면은 사실 운전을 오래 하니까 그게 좀 힘들지, 피곤하니까. 맞아. 원래 여행 가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피곤하고 막 졸음 운전하고 위험해. 그래도 와이프가 나 이제 운전할 때 잘 존단 말이야. 잘 조니까 이제 졸지 말라고 계속 말동무를 좀 해줘. 어휴, 와이프 괜찮네. 너 졸 위험할까봐 졸지 말라고 이렇게 말동무 해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게 너한테 이렇게 와이프가 하냐? 잔소리 하지. 아니 왜 숙소를 또 이런 데로 알아봤어? 아니야, 그거 갈치 맛집이라며. 그거 가격만 더럽게 비싸고 진짜. 아우, 하지마. 아, 저 방지턱. 아우, 그만. 야, 계속 잔소리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창문 한 번씩 열긴 해. 너 그래도 잔소리 듣다가 그래도 또 졸까봐 이렇게 찬바람 쐬라고 이렇게 창문 열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 때문에 창문 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지가 방귀 껴서. 아우, 그 공감돼 있어. 아우, 공감돼. 지도 냄새가 독한 거지, 지 냄새인데. 와. 이제 여행 다 풀리잖아. 되게 많이 갈 건데 너도 뭐 여행 좋아하니까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거 없어? 그냥 뭐 이런 전화도 그냥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터지는 게 있지. 그냥 무인도 같은데 그런 생각에 혼자 가서 한 달 정도 좀 있다 보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일상 벗어나고 싶지? 아니야,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와이프한테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전화 안 터지고 인터넷 안 터져. 와이프랑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 아, 그러네. 그게 행복이지. 근데 한 달 있다가 딱 전화 터지는 대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문자 엄청 오지. 그 와이프가 그래도 내 걱정 되니까 막 문자 좀 많이 보내놓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와이프가 카드 쓴 문자가 엄청 오지. 아이씨. 너 이렇게 전화 안 터지는 데서 딱 오잖아? 그럼 그 문자 올라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일걸? 막 쫙 막 올라갈걸? 와,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그런 여행 가지마. 와이프랑 같이 가. 여행 안 가야겠다. 그래, 여행 가지마. 나 지금 먼저 갈게. 야, 먼저 가. 아, 왔는데 저기다 맥주 한잔 하고 와. 아, 그게 아니고 보니까 와이프가 지금 뭐 먹을 것 같거든? 와이프가 먹을 걸 어떻게 아냐? 뭐 CCTV 달아놔, 제 집에? 아니, 그게 아니고 배달의 민족 결제했어. 아, 와이프가? 마라탕 대짜랑 꿔바로우 대짜 양꼬치 3인분. 진짜 손님 왔어? 너 지금 뭐 와이프 친구들 온 거야? 아니. 그럼 혼자 먹는 거. 아, 네 와이프 혼자 이걸 다 먹는다고? 혼자 다 먹지. 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 양꼬치 한 줄이라도 주워 먹지. 늦으면 가서 양꼬치 꼬챙이만 내가 혼자 다 치워야지. 와, 분리수거만 하나 남았네. 분리수거만 해. 야, 갈게. 그래, 가. 가고 나중에 저기. 나중에 백화점 가서 같이 넘어지자, 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물개 박수. 너무 웃었어요. 아, 진짜? 네. 뭐가 제일 이렇게 웃겼어요? 택배 받는 거. 아, 택배 받는 게? 축당첨. 네. 아니, 나이가? 저 29이. 29? 결혼을 안 하실 나이지 뭐. 네. 저 아니요, 해요. 6월 달에. 지금 예정이에요. 아, 6월 달에 결혼해요? 네. 아, 6월 달에? 네. 유부녀인데 준 유부녀네? 유부녀 진. 진. 혼인신고만 한. 어? 혼인신고도 했어요? 네. 언제요? 저 남편 생일에 했어요. 오.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저를 줬어요. 몇 년 만나셨는데요? 저 사귄 지 2년 됐고. 2년 되고. 안 지는 8년? 9년 돼서. 그 혼인신고를 이렇게 해서 여보 생일 선물이야 이렇게 딱 줬잖아요. 네. 남편의 반응이 어땠어요? 네. 나 너무 궁금하다. 이거 생일빵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아, 진짜? 네, 진짜. 카메라를 찾지 않았어, 이거는. 원래 카메라인가? 다다음 달에 결혼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 이 모습을 봤잖아요, 유부남들의 이 모습. 네. 그거 다시 취할 생각 없어요? 이 동영상은 안 보여주기로 하고. 안 보여줬는데 진짜 박스에 저렇게 적혀서 네. 왔어요. 네. 누구야? 그러면은 이건 이제 뜯어봐요. 100%죠. 네. 그게 실제 수법이에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진짜 저렇게 해요, 진짜로. 아, 진짜예요? 남편들이. 네. 왜냐면 우리는 뭐 용돈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한테 비상금으로 샀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와이프가 너 비상금 있니? 이러면 이제 뺏기니까. 저런 수법을 쓰거든요, 진짜로. 네. 당첨됐다고 이렇게 붙이고. 오늘 친구 만나러 여기 서울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대전으로 또 내려가세요, 그러면? 내일 내려가요. 잠깐만. 그럼 지금 일단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네, 외박해야죠. 아, 외박을 하신다고? 네, 외박. 호텔 잡아놨어요. 친구랑 같이? 네. 아. 남편이 잡아줬어요? 제가 잡았어요. 남편이 하루 스트레스 풀으라고 준 거 같죠? 본인도 스트레스 풀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멍청. 어쩐지 술 많이 사다 놨더라. 아, 아무튼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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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분한테 얘기해요? 네. 이렇게 했다고 찍었다고? 아, 이거는 얘기 안 해요. 저희 출연료 좀 챙겨드릴 테니까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감사합니다. 조식이라도. 아, 조식, 그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